멀고 먼 나라에 샤스틴이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샤스틴은 산책을 하다 작은 악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우와, 귀여운 악어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 샤스틴은 악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을 잃은 새끼 악어로구나. 여기에 넣어 살려주자. 어항 속에 들어간 악어는 물속을 즐겁게 헤엄쳐 다녔어요. 샤스틴은 악어 목에 리본을 달고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우와! 이야! 귀여운 악어다! 나도 이런 악어 갖고 싶은데. 거리의 사람들은 악어를 보며 부러웠어요. 샤스틴은 우쭐해졌어요. 악어는 자꾸자꾸 커갔어요. 이제는 어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넓은 물통으로 옮겨주었어요. 물통에서 악어는 신나게 헤엄을 쳤죠. 샤스틴은 악어에게 멋진 방어를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거리를 산책했죠. 딸랑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악어에게 모여들었어요. 오, 악어가 또 산책을 하네. 이야, 오, 귀여운 악어가 또 왔다 또 왔어. 악어는 쑥쑥 자라 더 이상 물통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샤스틴은 어머니와 함께 아주 큰 목욕통으로 이사를 시켜주었어요. 악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쑥쑥 커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아주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샤스틴은 악어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귀여운 그 악어 아니야? 왜 이렇게 컸어? 징그러워 진짜. 사람들은 거인처럼 커진 악어를 보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악어가 얌전히 산책만 하는데도 깜짝 놀라 소리치며 피했어요. 악어는 드디어 목욕통 안에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지요. 통이 좁아서 속상하지. 악어는 자꾸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샤스틴의 집에는 이 통보다 더 큰 것은 없었어요. 샤스틴은 악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떡하면 살아가는 악어에게 알맞은 커다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샤스틴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악어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다리 위를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악어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 넓은 강에서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거야. 샤스틴은 악어와 헤어져야 하는 것이 몹시 슬펐어요. 하지만 악어에게 잘 가라며 손을 흔들었지요. 악어도 샤스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강물 저편으로 아주 편안한 몸짓으로 헤엄쳐 갔답니다. 박수!